This is our Hey yo, hey yo.오늘도 아무도 없는 작업실. 작업실 내 세상. 아무도 없나요? 오케이. 아무도 없다. 안녕하세요. 작업실 왔어요.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작업실 들어왔어요. 아, 입술 바르라고 사준 거 까먹고 왔다. 어, 아닌데 가져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화면 좀 키워야겠다. 28도. 여기는 고장난이터 그 작업실 아니에요. 고장난 건 내 개인 작업실. 회사 작업실은 괜찮아요. 들어와서 온풍기도 틀고 님들 여기서 저한테 콜드브루 기프티콘 주신 분 계신가요? 콜드브루 기프티콘 준 사람 여기 있나요? 아, 뭐 난 게 안 사라져. 저 혼자 있어요, 작업실 지금. 안 계시나 보네. 나중에 찾아서 인사드려야겠다. 어, 밖에 누나요. 밖에 갑자기 누났어요. 형, 안녕. 안녕, 형. 얼굴 잘 보이는 각도? 저의 옷을 챙겨주는 형입니다. 멋진 옷으로 갈아입혀주시는 형. 오늘은 내가 한번 입어봤어. 어떤지 한번 평가해봐줄래? 어우. 자, 이런 옷이야. 자, 형이 알려준 대로 티셔츠를 입고 등을 당겨. 그리고 남은 부분을 팔을 안으로 밀어넣어서 깨끗한 모양을 만들어. 자. 티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 이것도 아는 형이 어떤 분, 프레드 페리 그, 거기 브랜드에서 콜라보 해준 걸 로고 주셨어. 그래가지고, 맨날 입어야지 했는데, 나 어제까지 그 스케줄 때문에 개인 옷을 못 입었어가지고. 티셔츠북 너무 올렸어? 잠깐만. 이렇게? 근데 얘가 모양이 이상해. 얘가 모양이 원래 약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아마 이거 예전에 동생 거였나 그래서 그래. 여자 거. 하이.
안녕하세요. 오우, 콜드브루 진짜 맛있다. 작업실에 있는 아이맥은 지오팍 형이 가져가 버렸고, 이제 난 나의 처량한 노트북으로 해야지. 아이맥의 3분의 1 값인 나의 처량한 노트북. 힌지도 부러져서 누가 함부로 닫을까봐 닫지 말라고 종이에 써서 붙여놓는 나의 처량한 노트북. 글씨체. 아, I from Japan. I love Japan. 요즘이요? 작업하고 뭐 찍고 릴보 형이랑 작당 모의하고 나중에 돈더 벌어서 시간도 좀여유 생기고 돈더 벌면은 그렇게 할게요. 배그도 되는 노트북. 제발 좀서 있어라. 오케이? 근데 피부에 이런 거 나는 거 어떻게 없앨까요? 여긴 또 마류 있는 방이 아니에요. 여긴 또 다른 방이에요. 아, 잠을 푹 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잠을 원래 불규칙하게 자서 불평할 그 상황이 아니긴 해요. 다른데 멋지게 화장하고 나오는 것처럼 꾸민 게 아니라 뭔가 쑥스러운데.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앞에 잘 보여요. 엑스보라님 뭔가 이름 익숙해. 예전에 어떤 본인 얼굴 막 그거 하지 않았나? 프사? 여자분? 무슨 티셔츠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약간. 일본분 분위기 나는 프사였던 것 같은데. 안녕. 작업하려고 했는데, 그거네. 업데이트하래, 업데이트. 와우, 히파벨리! 히파벨리님, 안녕하세요. 히파벨리. 히파벨리. 지금의 원슈타인을 만든 거는 사대주의와 히파벨리와 내수입니다. 학생 때 4년 동안 히파벨리 자막 뮤비만 보면서 작업했었음. 아니야, 디테일한 기억력 아니에요. 막상 저분은. 에이, 그런 적 없는데 이럴 수도 있어. 그런 적 없는데 착하셔가지고 그거 저 아니에요 이런 말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사대주의 아닌데 저 어렸을 때 진짜 사대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와. 사대주의 티낸 건 아닌데, 돌이켜보니까, 아, 난 사대주의였구나, 이랬어요, 약간. 얼굴 보여주기 쑥스러워요, 뭔가.
난 피부가 달덩이란 말이에요. 싫어요. 이름 불러주면 이제 다 이름만 불러달라 할 거잖아요. 저번에 그랬어. 아, 이거 그 방금 머리 감고 그거 안 말려서 그래요. 아, 이거 질문 좀 볼까요? 이분도 익숙한 이름, 사랑해. 땡듯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뜨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 피부과 가야 돼. 피부과 자주 알아서 관리 잘 받아야 되는데, 자주 가진 못하고, 그 주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한번 치료 받았으면은, 뭐, 3주 동안은 얼굴 붉은기 있고, 막뭐 하면 안 되고, 그것도 다 지나면은 또한번또 받고 하면 점점 그, 개선되는 거예요. 아무 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쩌는 거 알려줄까요? 새나기 때 있잖아요. 이분은 슈나기라고 했는데 새나기거든요. 근데 새나기 때그 안무 팀이 진짜 대단한 거인 게 그게 무대하기 한 3일 전인가? 그게 그분들이 팀이 아니에요. 다 개개인인데 그 은호 대장님 계세요. 그 댄스 리더 하시는 분이 한분한 분을 이렇게 컨택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한 무대 동안에 이렇게 팀으로 한번 안무를 합시다 해서 모여서 3일 전에 그 같이 연습하신 자리에 갔어요. 갔는데 다들 처음 봐서 쭉 앉아서 통성명하고, 전 누구누구입니다 하고서, 그래요, 좋아요. 그럼 다 같이 오늘 한번 춤추고 맞춰서 무대 올라갑시다 해서 막, 댄스, 댄스. 이렇게 다 하고, 그게 완성되면은 3일 만에 그거 외워진 그걸로 그냥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남남이에요. 팀이 아니고. 그, 나 그거 처음 보고, 그니까, 진짜 멋있어. 나도, 오, 댄서들의 세계에는 또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막 멋있어가지고 혼자, 오, 막 이랬었어요. 물론 팀인 분들도 계시겠죠? 그 무대를 하시는 그런 여러 댄서분들이. 근데 제 무대는 그때 그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온 거였어요. 그제 무대가 다들 강아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무리보다는 각각의 그, 개성 있는 강아지들이 모인 그런 느낌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걸 수도 있는데, 그래야 옷도 다 각각 자기 스타일대로 입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를 의도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머리 염색했어요? 아니요, 염색 안 했어요. 염색 저 군대 갔다 와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염색은. 오빠는 무슨 향 좋아해요? 아, 사실 저는 무슨 향을 좋아하는 건 없거든요. 아직 향수를 쓰진 않았어요. 근데 향을 좋아해, 향. 그거 있잖아요. 향 알죠? 향. 눈 보여달래서 보여준 걸. 그막 제사상 이런 데서 피우는 그 향. 그향 냄새를 좋아해서 원래 자주 피우고 있었어요.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아이고. 라방 약속 지키셨네요. 펌 엄마가 해준 거라 돈안 받았어요. 님들, 질문이 없잖아요.
혁우님 예전에 진짜 그 핫했을 때, 그때 처음 알았을 때 엄청 좋아했어요. 질문이 없고 다. 아, 그리고 오빠 혼혈이에요. 천국과 한국 질문 누가 몇십 개 올렸어. 내려도 내려도 그 질문만 나와. 격리해제요? 격리해제 이틀. 왜냐면은 두번쓴 거라서 한번 쓰고 하루, 또한번 쓰고 하루. 이렇게 두번 썼어요. 오늘의 TMI. 콜드브루를 마셨다. 그리고 스타벅스 직원분이 알아봐 주셔서 사인을 했다. 근데 실제로 맛있다. 요즘 힙합은 몇 살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아드님이 힙합을 하고 싶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는 운명에 맡기시길. 이혼 세번한 여친인데 숨겨진 자식이 있는 여친. 이혼 세번한 여친. 왜냐면은 아직은 저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둘다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이면은 저는 이혼한 여친. 립밤 멋소용이라고 했는데 이거 저 그거예요. 라디오 갔는데 어떤 팬분이 저 찾아오셔서 이거 선물로 줬어요. 처음 보는 브랜드. 뭐라고 있는 거지? 이거 뭐라고 읽어요? 블리스텍스? 맞나요? 빌스텍스? 블리스텍스? 또 발라야지. 아, 블리스텍스. 오빤 어디에 자주 출몰해요? 저요? 저는 빨래방이랑 스타벅스랑 자주 출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곳만 가다 보니까 식당을 잘안 가요. 거의 배달만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 아니면 빨래방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도 원래 갔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샤워하다가 마지막 그거 썼어요. 마지막 수건을 썼어요. 그래서 세탁해야 되는데 사람 없을 때 새벽에 할까 아니면 내일 할까? 스타벅스 만세. 네, 머리 때문에 코끝에 간지러워요. 스타벅스 최애 메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블론드 또는 콜드브루. 브루. 핸드크림 쓰진 않아요. 근데 주면은 며칠 동안 핸드크림 있으니까 써야지 이러고 써요. 가천데 가천 이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내 페이스북이랑 나무위키 보고선 가천데랑 경민고 출신이냐고. 그제 친구 한명 경민고 출신이고 한명 가천데 출신이어서 제가 다 섞어서 쓴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커피 노래로 내달라고요? 이미 낸거 있어요. 아, 낸게 아니 이미 완성한 거 있는데 조만간 나올 거예요. 어디서 그 노래가 나오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조만간 볼수 있게 되니까 기다려 주세요. 피처링 했습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의 버블티 좋아해요. 원슈만의 긴장 푸는 방법. 없습니다. 긴장 푸는 방법이 없어요. 저 매드 형이랑 그 UMF 코리아 예전에 몇년 전에 처음으로 형이 저
무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UMF 코리아 서브 무대 서보라고 해가지고 피처링 무대 하러 존나 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피처링 벌스 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무대 처음 쓰는데 야외 무대에 몇천 명 있으니까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그 현수막 뒤에서 딱 걷어서 봤는데 와, 씨, 진짜, 와, 망했다. 와, 매드 형 갑자기 진짜 싫다. 막 이러면서. 매드 형 원망하면서. 아, 매드 형, 왜 나 이런데 불러가지고, 아, 이러다가. 매드 형이 제가 너무 긴장하니까 양주를 마셔보래요. 그 양주를 한 컵을 따라가지고, 그, 토닉 워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섞고, 마셨어요. 막 벌컥벌컥 마셨어요. 에 긴장 풀려고 그러고 나니까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몇분 지나니까 갑자기 너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무대 위에서 그냥 노래 안 하고 춤추면 안 되나? 그러면 그게 더 사람들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러고 갑자기 너무 취하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술 먹은 사람들 꼭 사고 치는데 이러고서 혼자 다시 막 이러고 있다가 형한테 형 근데 저 지금 기분이 너무 취해서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엄청 취한 기분이에요. 이랬더니 형이 그럼 다시 술을 깨 해가지고 다시 물을 마시면서 이제 계속 그냥 그냥 앉아 있었어요. 계속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계속 잠 깨려고 그러고선 아잠 깨야 술 깨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술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긴장이 됐어요. 근데 그냥 했죠. 그냥 했어요. 에이씨 뭐 긴장 푸는 방법이라는 건 없구나 그냥 했어요. 격리해제에서 보여주고 싶던 게 뭐예요? 아, 님들 이거 제 벌스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가사 내용을 빽빽히 썼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라인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60명이라고 딱 처음부터 말해주신 건 아닌데, 진짜 많은 인원이 한다는 건 알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다들 각각의 이야기를 넣잖아요. 근데 그게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 10몇 명, 20명만 돼도 그 가사 내용이 너무 이렇게 다닥다닥 있는 그게 너무 길면은, 듣는 입장에서 그게 안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아, 내가 약간, 이게 어떤 격리해제라는 곡이 고속도로면은 내가 휴게소가 돼야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썼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원래 조금 길게 썼다가, 이제 이게 마디수 잘못돼서 8마디로 수정해 주세요 했는데 이거를 줄인 게 아니고 그냥 이거를 통째로 놔두고 그냥 다시 한번 더잘 들어오게 쓰려고 썼는데 그게 뭐가 있을 게야? 뭐가 있을 게야? 뭐가 있을 거야?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엄청 쉬운 말에 반복으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쓰려던 주제가 거기 사전 인터뷰도 원래 있긴 있었거든요. 이제 내용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방대하다 보니까 편집되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사람들이 이 시국에 뭔가를 이렇게 참고 있고, 막 보여주고 싶고, 내 성과를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참고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만 100%, 200% 보여줘야겠다 해서, 보여주고 싶어, 난데 보여주고 싶어, 난데 보여주고 싶어, 난데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하다가, 보여주고 싶어만 원래 그냥 썼어요. 그냥 가사를 보여주고 싶어만 보내주고, 보여주고 싶어만 반복해야지 했다가, 근데 이거 그럼 너무 개발새발 쓴 느낌인데? 싶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서 내용을 좀더 넣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건 엄청 좋은 취지와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파이팅! 작업실이에요. 작업실이에요. 집이에요. 물어보길래 족발 보쌈 둘다 좋지만 보쌈. 지오팍 형이랑 같이 노래 낼 생각 있다 없다? 당연히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 되는데 지금 먼저 내야 될 것들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을 뿐이에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왜냐면은 뽀글이와 뽀글인데 대충 할순 없잖아요. 물론 지오팍 형이 원조 뽀글이지만. 8만대장 경판 읽기.
펄시스 대장내시경 8만 이걸 누가 대장내시경 8만 번을 할까요? 코카콜라 대 펩시? 저 코카콜라. 펩시 배신할 거예요, 저. 저 코카콜라 제로. 코카콜라 제로. 코카콜라도 아니고 코카콜라 제로.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It's gonna be alright. Alright이시긴 한데 이건 It's gonna be right. 이것도 맞는 표현인 것이. 브라바이 맞는 표현인 것인가요? It's gonna be right. It's gonna be alright.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요. It's gonna be alright. 빡쳐도 지금 좀 상황이 빡치지만 나가고 싶은 예능 전 TV에서 소통할 수 있다면 다 좋습니다. 유퀴즈에서 나온 질문인데, 뭐든 알려주는 백과사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 100년 안에 사람이 수명 100살 이상까지 무조건 살게 되는 세상이 오는 그런 기술이 생기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귀에 피어싱 해본 적이 있거든요? 피어싱 해봤었는데, 안한지좀 오래돼서 다시 막혔어요. 윈터 or 썸머? 썸머. I love sunny. I love short t-shirts. 반팔 티셔츠 영어로 뭐예요? 님들 방금 진짜 웃긴 거 반팔을 영어 발음으로 하고 티셔츠 한국어 발음으로 했어요. 반팔 티셔츠. 반팔 티셔츠. 지금 눈 와요. 커피 사고 오는데 눈 오고 있더라고요. 반팔 티셔츠 좋아합니다. 그래서 썸머. 사랑? 우정? 사랑. 미안해, 친구들아. 사랑은 주고받는 거고, 우정은 존재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사랑에 치우쳐져도 인정해주고, 다시 돌아왔을 때 받아주는 게 우정이라 생각해요.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려고 맨날 스스로 세뇌했고, 아, 내 친구들이 여자친구 생겨서 나랑 멀어져도 다시 왔을 때 받아주는 게 진짜 친구야. 그게 진짜 친구야. 이렇게. 지원님, 시험에서 자기 팀 말고, 자. 탈색할 생각 있으신가요? 빨간 머리 보고 싶어요. 불닭처럼. 어허. 계획은 있는데, 계획은 있어요. 사실 어제도 헤어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랑 이 대화를 한두 시간 정도 했어요.
스케줄 중간중간에 쉴 때마다. 근데 저는 이 피부톤이 어쩌고 저쩌고니까 뭐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색깔 하면 이럴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저는 눈썹 타투 받아본 적이 있는데 여기다가 색깔을 넣으면 검은색이 남지 않나요? 막 이런 거막 물어보면서 계속 대화했었어요. 일단 기다려 보세요. 운명을 믿습니까? 이거 내가 노래에서 보여줄게요. 제가 진짜 많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운명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캐비어 알탕 vs 송로버섯 전골. 캐비어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궁금해요. 송로버섯은 그냥 버섯 맛일 것 같은데. 오빠 눈 보고 싶어요. 아까도 보여줬는데. 저 모아나 안 봤어요. 누가 모아나에 누구 닮았다고 해서. 첫사랑 얘기요. 아, 첫사랑 얘기. 첫사랑 얘기를 하려면은 내가 초등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이모들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이모들이 거의 첫사랑이죠, 이모들. 실제로 제가 군대 갈때 이모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모들이 첫사랑이었던 것 같다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모들이 진짜 잘 놀아줬어요. 특히 막내 이모가 제가 너무 집이 엄마랑 아빠랑 다 바쁘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게 신경 쓰이셨는지 이모들이 저희, 저뿐만 아니라 저의 그 친척동생들까지 포함해서 그 애기들을 다 맨날 챙겨서 데리고 놀아주고 막 그랬었어요. 정수리 보고 싶어요? 보이나요? 보였어요? 한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안 되는 거 아시나요? 저 알아요. 그거 잘안 돼요. 2 곱하기 10, 2 곱하기 8, 16. 아빠가 저 라방 보는 거 보고 원스타드요. 이름 원래 헷갈릴 수 있죠. 원래 그렇잖아요. 아, 그거 있었는데. 아, 맞아. 쇼미에서도 코드쿤스트님, 막 그거요. 푸드코트? 푸드코트라고 불리셨다고 막 그랬었는데, 무명 때. 저도 막 이상하게 불리는 거 많았었어요. 아, 나도 아인슈타인이라 불렸잖아요, 쇼미에서. 그리고. 아, 매드용도 처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불렀던 것 같은데 막 매드크림 막 매드 뭐막 그랬었는데. 단발한 여자 대 긴색머리 여자. 단발한 여자가 이겨요. 단발한 여자가 머리가 더 짧아서 머리채가 잡힐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아, 최근에 통화한 사람. 배달 아저씨.
4층에 제가 집에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4층에다가 놔두고 가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거 알죠? 약간 그집 안에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배달 오면은 막 옷이랑 이런 거, 막 옷이랑 막그막 마스크 찾아야 돼가지고 허둥지둥하는 그거. 제가 딱 그걸 몇번 당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서 아, 그냥 계단에 두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원슈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뭐예요? 아메리카노? 하루 종일 매스콤.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머리 청순하게 절대 못 넘겨요. 님들, 내가 이 머리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넘겨진다고 넘겨지는 머리가 아니야. 이렇게 하거나 닦아서 뒤로 묶거나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머리를 감고 온 거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막 묶어 놓으면 습해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마르라고. 여기 아직 속머리, 여기 뒤통수 속머리가 아직 다안 말랐어요. 예, 네, 이거 내 옷이에요. 이거 선물 받은 겁니다. 프레드 페리. 에헴. 어때요? 이거 멋진데 콜라보라고 했는데 까먹었음. 어디랑 어디 콜라보지? 프레드 페리 생로랑? 모르겠어요. 어디랑 어디 콜라보 그건데 선물로 주셨어요. 남친룩 아님. 원슈룩. 원슈룩기철진 핫스톱. 샤이니 노래 불러주세요. 뿜딕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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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가만 안 둬. 까먹었음. 언제 끝나냐고요? 빨리 좀 끝내요. 빨리 좀 끝나고 작업할까요? 커피를 싸게 마실 방법.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 엄마 카드로 연명해. 예전과 다를 게 없네 전혀. 이거 뭔지 알아요? 커피 싸게 마실 방법. 일단 밤이어서 추워도 가까운 커피 막 이디야 이런 데는 새벽도 하는 데 많거든요. 막 1시, 2시 이런 데. 그런 데를 걸어가서 테이크아웃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비를 줄일 수 있죠, 일단. 나는 보통 커피 마실 때가 이미 저녁이라 가게가 닫거든요. 또는 이제 브랜드 중에서도 이디야는 조금 저렴한 편이잖아요. 스타벅스를 덜 마시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도 이제는 스타벅스 마실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그리고 또
커피를 내려서 집에서 마셔본 적도 있거든요. 이모가 아예 그 커피 내리는 키트, 그컵 이런 거 사줘가지고.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아이스 만들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그렇게는 이제 잘안 만들어 먹고. 그냥 저렴한 자영업을 자주 가고, 커피 쿠폰 모으면은 꼭 10번 찍어서 한번 먹는 거. 그리고 또, 쿠폰을 놓고 갔을 때는 영수증에 찍어서 받아가세요. 왜냐면은 갈 때마다 새로 쿠폰 찍어가면은 사장님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영수증에 찍어주시면은 이거 가져갔다가 나중에 와서 이것도 포함해서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으면 돼요. 그럼 커피를 싸게 마실 방법,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 엄마 카드로 연명해. 예전과 다를 게 없네, 전혀. 이게 되는 거예요. 콜드브루 대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며칠 전에 릴보이 형이랑 국밥 먹고 커피 먹는데 형도 콜드브루 마시더라고요. 그때 또 투썸 갔어요. 그래서 반가웠어, 뭔가. 아, 이건 방금 읽었던 분인 것 같아서 패스. 너무, 너무 잘 기억 안 나는데 너무 많이 보면 그 넘어갈게요. 홍씨 스무디, 그거 이디야 거 말하는 거죠. 이디야에 있는 홍씨 마셔봤어요. 맛있었어. 두번 마셔봤어요. 편의점 커피도 잘 먹어요. Hello, hello. 나름대로 용기를 냈어요. Hello, hello. 가사 까먹은 부분. Hello, hello. 1억 정도 벌었냐고요? 네, 아직 멀었죠. 갑자기 님들, 연예인들이 돈을 그렇게 막 아무리 이제 번다 번다 하지만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막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님들. 저 지금 쌍커피 먹다가 스타벅스 먹는 거 자랑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나우 거기서도 27살 50억 벌기로 한거 그거에 지금 그거에 어느 정도 도달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차마 금액으로 대답을 못했어요. 막 한 그거에 한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커피 써요. 액. 아직 아가네, 아가야. 커피는 아가들은 잘못 먹어요. 저도 스무 살 넘어서 이 맛을 깨달았습니다. 샤이니 전 근데 그 셜록 앨범 있잖아요. 딱 그때까지 그거를 좋아해요. 그 완전체 때 그때 그 노래들 저 진짜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 갑자기 슬퍼지네. 종현님이랑 온유님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노래하는 스타일이나 그런 그막 캐릭터적인 느낌 이런 거를. Yeah. 잘 보입니다. 걱정 마세요. 금액 좀 물어보지 마요. 일본어 할수 있어요? 뭐 해볼까요? 일본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일본어 발음 알면은 잘 발음해 볼수 있습니다. 일본어 한번 말 알려주세요. 헨타이 원시상 헨타이 변태라는 뜻이죠, 맞죠? 헨타이 아이시떼루요, 아이시떼루요, 아이시떼루가 억양이 어떻게 돼야 정상이지? 아이시떼루, 아이시떼루 제가 하는 거 너무 영어처럼 아이시떼루 하죠? 아이시떼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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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인디언 밥 좋아해요? 네, 인디언 밥 좋아해요. 인디언 밥 우유 말아 먹으면 이상합니다. 속지 마세요. 얼죽아예요? 네, 얼죽아예요, 저. 저기선 카메라랑 새나귀 중에 더 애착 가는 곡. 저기선 카메라. 머리 묶어줘요? 잠깐 기다려봐요. 제 겉옷에 그거 있거든요. 머리끈. 머리 좀 묶을게요. 오, 이게 복불복이거든요? 어떤 때는 어떻게 묶어지고, 어쩔 때는 어떻게 묶어지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개판으로 묶어놓을게요. 너무 개판이죠? 이거 너무 개판이다. 잠깐만요. 좀더 깔끔하게 묶어볼까? 그냥 이렇게 싹다 묶을까요? 이게 멋지게 묶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잘안 묶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건 거의 묶은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이만큼? 이 정도? 이 정도 묶으면 좀 깔끔한 것 같죠? 위로? 위로 한번 묶어볼까요? 앞머리도? 이렇게 묶으라고, 이렇게? 근데 왜 눈이 올라가냐? 근데 이게 위에 묶는 것 같아도 이렇게 쓰면 안 보여요. 그쵸?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시 뒤로 올라가가지고. 아, 이제 좀잘 보이네. 이영자 선생님. 여기 딱 이것까지 쓰면 이영자 선생님. 이상하다. 편의점에서 얼음컵 자주 사냐고 한걸본거 같은데 자주 사요.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할 때요.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할 땐 이유가 있다,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할 일 없다, 없다. 이거예요. 다 같이 짓자. 어떤 분이 랩네임을 좀 지어달래요. 이분 아직 안 나가셨나요?
여기 있어요, 지금도? 흑자 시대 되고 가장 달라진 점. 맞아요, 님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하고 자꾸 별거 아닌 일로 화가 나지? 아, 내가 그때 왜그 사람한테 갑자기 폭발해서 실수했지?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다 어딘가에서부터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그냥 그때 터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갑자기 그렇게 화가 나거나 폭발해도 당연히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지.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용서해 줄수 있는 마음 정도는 열어둬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그냥 막 갑자기 이 사람이 화냈는데 바로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막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긴 걔도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겠지 할수 있는 마음 정도는 열어줘야 된다 생각해요, 전 사람이. 저 여기 있어요. 본명은 주현정. 커피 못 마셔요. 본명은 주현정이시고 커피를 못 마신대요. 머리 묶고 달랐는데 왜또 풀어달래요? 너무 너무 그거예요? 너무 뭐냐? 아줌마 같아요? 안 돼, 디카페인 안 돼. 왠지 알아? 지금 디카페인이 많이 생각났죠. 나도 바로 논카페인, 논커피, 디카페인 이런 거 생각났거든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주현정. 3호 어때요? 3호? 그러니까 연정이 뭔가 그 옛날 말에 연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당신에게 연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쵸? 옛날 말에 있죠. 연정이 약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 우리나라 말 중에 사모하다라는 게 있잖아. 사모. 근데 사모라는 말이 되게 다른 나라 말 같고 되게 신기해요. 사모. 그 약간 원피스의 사보 같기도 하고, 사모. 아, 연모구나. 아, 근데 연모는 연모하는 거고, 연정을 품었다는 표현 있지 않아요? 연정? 연정이 아닌가? 맞아. 그리고 누가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 사모. 와, 어떤 사람 이름 예지, 예은, 막, 이런 거면은, 사모예지, 사모예드, 사모예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재밌겠다. 그쵸, 연모라는 말 있죠? 연정 있죠? 역시 있었어. 라방 끝나고 뭐예요? 님들 저 사실 지금 작업해야 돼요. 원래 작업해야 되는데, 제가 라방 중독자여서, 원래 쇼미하기 전에 라방 한번 키면은 여기 3명 들어와 있는데도 3시간 동안 떠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고삐 풀려가지고 지금 계속하는 거거든요. 지금 몇 시간 했어요? 벌써 1시간 다 돼가네. 지금 전 체감 거의 15분 정도. 그래가지고 라방 끝나자마자 작업해야 돼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얘기하면은 근데 제가 그 기분이 엄청 휘둘리고 기분이 들떠요. 근데 그러면은 뭐를 잘 못해. 내가 아니게 되어서. 그래서 스스로 약간 억눌러야 돼요. 재밌어 하지 마. 약간 침착해. 다운되어 있어, 작업할 거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니까 냉정하게 판단하고. DM 답장 개 감동. DM 답장 요즘엔 많이 못했는데. 그몇분 못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내수 손짜장, 이거 뭐야? 내수 사람인가 본데. 알아서 판단해요.
그 실제 존재하는 거에서 내가 뭔가 안고독방 상주하시는 거 어때요? 저 상주하고 있는데 들어가신 지 오래됐구나. 나도. 그러니까 우린 쌤쌤이에요.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지금 라방 작업하고 운동해야 되는데 님들 진짜임. 저 오늘 진짜 운동 열심히 하려고 이것도 가져왔어요. 쌩 이거 운동하고 먹는 단백질 그거거든요. 근육 없어요. 그래서 운동 쉬어서 어떤 사람이 근육 그거 해, 근육 보여달라 해서 이거 저번에도 봤는데 너무 웃겨. 소음공에 대해 성해공 천국 노래 잘하 하는 게 상상돼서 웃겨. 송혜 선생님이 고음하는 거 상상돼서 그렉님처럼 하는 거. 와 진짜 어렵다. 프랭크 오션 블론드 대 채널 오렌지. 아 못 고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진짜 둘다 좋아할 때 진짜 엄청 좋아해서. 아, 나 이거 할 얘기 있어. 앞에 탈모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막, 그거예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탈모 아니고 싶은데 탈모 아닌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그거예요. 검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그냥 나는 내가 탈모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계속 쇼미 할 때부터 사람들이 원시타인 앞머리 탈모 너무 안타깝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에? 진짜? 이러면서 내가 탈모야? 이러면서 그때 막 놀랐단 말이에요. 내가 탈모인 걸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탈모인데 우리 엄마도 불쌍해가지고 얘기 안한 건가? 이러고선 막 혼자 걱정하고 그랬는데 탈모인지 몰라요. 근데 엄마는 탈모 아니라는데?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탈모셔서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원래 한 세대 이렇게 거르고 온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좋겠어요. 아, 홉소. 저랑 합방해요. 아, 합방 못하겠어요. 예전에 합방했는데 너무 어색했어. 격리해제에서 가장 좋았던 벌스가 본인 제일 누구였어요? 저는 기억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동현이랑 디보님? 내일 뭐예요? 내일 라디오 가요. 마미소녀이랑. 이거 스폰가? 마미소녀이랑 같이 라디오 나가요. 아, 카니퍼렐 어렵다. 바다, 숲, 산, 숲. 바다는 소금 냄새가 너무 진해요. 예전에 가족들이랑 바다 가서 나 혼자 무슨 길 이렇게 바다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 본 적이 있는데. 빨간 사춘기 대사총간 불 불빨기
이런 거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벌레 무서워하냐고요? 다 달라요. 근데 벌레 보고 있는 건 좋아요. 벌레 중에 징그러워서 무서운 것도 있는데, 벌레를 구경하고 있는 거 뭔가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그때그때 다 달라요. 여기도 누나예요, 지금. 저 아까 커피 사고 서 있었는데, 누나 썼어요. 님들, 내가 질문 누르면은 님들도 화면에 질문 보인다고 했었나요? 사랑은 불러줘요라고 50번 쓴 사람.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쌍꺼풀 자연이냐고요? 근데 숨겨왔던 게 있는데 제 쌍꺼풀은 사실 자연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여기에 쌍꺼풀 위에 자연 인증 마크 점이 있습니다. 원슈 얼굴 중 가장 마음에 근데 이분 질문 아까 읽었었나? 원슈 얼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떳떳한 부분. 얼굴 중이요? 눈? 눈이 커서? 아,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데, 유튜브 카페라는 영상에서 왜 이름이 황지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황지원인 게 아니고, 저는 정지원인데, 거기에 알바를 하시던 어떤 분의 유니폼에 황지원이 써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알바할 때 그거 입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아직 제 명찰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이거라도 입어야 했는데, 명찰 뭐뗄 필요 있나? 어차피, 뭐, 이름 보고, 이름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입었어요. 눈썹 정리 하냐고요? 안 해요. 근데 해주는 건 해요. 이제, 이런 거 해주시는 분이 저 스케줄 때문에 어디 갔는데, 눈썹 여기 좀 이렇게 정리할게요 하면, 아, 네. 저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진짜 엄청 친했는데, 경찰 공무원 준비한다고 1, 2년 동안 지금 엄청 조용히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 파이팅. 저도 눈 내리는 거 알아요. 님들 눈 내리는 거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엑스 챌린지 하라고요? 다시 돌아온 챌린지. 엑스 챌린지. 라이프 이즈 어 주에서 19살 차 연상 누나랑 진짜 사귄 적 있었어요? 비밀이에요. 이게 뭐예요? 엉두파, 엉한파가 뭐예요, 님들? 엑스챌린지 재밌겠어요? 엉두파는 뭐고, 엉한파가 뭐예요? 이상.
저는 두 개, 엉한파, 엉두파 둘다 속하기 싫어요. 난좀더 멋진 파에 속할래요. 캐러멜 마끼아또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맛있어요. 달달해요. 저도 이름 지원인데, 주변에 지원이 너무 많아요. 지원이란 친구 몇 명이요? 저도 진짜 많았는데, 최지원, 홍지원, 정지원, 정지환, 그냥 정지원도 있었고, 지오팍 형도 박지원, 그리고 며칠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의 그 동생분이 또 김지원 씨, 그리고 또 최근에 만났던 그 작사랑 연기하시는 누나 계세요. 지민 누나 계신데, 그 누나분의 동생분도 지원님 해가지고, 저분도, 저 영어 못 읽겠는 저분 이름도 김지원, 저분 지원님. 지원이란 이름 진짜 많아요. 근데 나 지원이 여자 이름으로만 봤었는데, 지오팍 형그 이름 지원이어서 신기했어요. 외국인으로 착각받은 적, 착각돼. 예전에 박재범님 노래 중에 착각돼라는 가사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좋아했나? 외국인으로 착각받은 적 있나요? 많아요. 그 여자로 착각받은 적도 많고, 특히 화장실에서 진짜 여러 사람을 당황케 만들었어요, 제가. 머리 긴 이유로. 님들 같은 질문을 진짜 엄청 많이 보내준다, 한 사람이. 랩하실 때 제스처는 구상하고 하셔요? 아니요, 타고난 거라서. 모르겠어요. 뻥이고, 엄청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냥 어쩌다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아, 이거 많은 사람들이 봤었는데, 그쵸? 나중에 해볼게요. 근데 이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뭔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비트로 이렇게 틀어서 하면 안될것 같아서 좀 맘대로 틀수 있는 비트가 있어야 할수 있는 건가 싶어서 잘 못하겠어요, 이제는. 솔직히 집에 인형 3개 이상이다. 한 개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노이즈 때저 방독면 착장 인형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어떤 팬분이. 저 쇼미 나오기 전에. 그거밖에 없어요, 집에. 가장 좋아하는 색이 핑크색인가요? 요즘은 빨간색. 블랙헤드 짜본 적 있나요? 있죠. 근데 저보다 우리 엄마가 제 블랙헤드를 더 많이 짜봤어요. 맨날 엄마가 블랙헤드 좀 짜자고 막 하면은 제가 막 아프잖아요. 하다가 딱 드는 생각. 이거 엄마가 나를 위해서 짜는 게 아니고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맨날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 화내면서 아니라고. 이 정도면 진짜 많이 했다, 그쵸? Q&A 진짜 많이 했다. 콜드브루 다 마셔가요, 슬퍼요. 아, 콜드브루랑 아아랑 차이 많죠. 콜드브루가 더 찐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콜드브루를 그래서 많이 먹다가도 가끔은 아아 같은 게 먹고 싶기도 해요. 찌슈타인 영상?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이요? 저녁은 안 먹을 거예요. 아니, 이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만큼이. 이게 종유석, 커피 종유석. 종유석 씨. 베라 먹어본 지가 오래돼서, 베라 기프티콘 많이 받아놨는데 이상하게 잘안 갔어요. 겨울이라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겨울인데 자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이 생겨서 못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되는데, 그 오레오. 그쵸? 오레오 그거 맛있는데. 얼죽한데, 여름, 야,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는 별로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커피? 저. 커피를 아예 못 먹었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먹게 됐어요. 성인 이후에. 피처링 받고 싶은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곡에 따라 달라서 모르겠네. 그게 사실, 누구 엄청 좋아요 하고 그냥 피처링 받고 싶은 마음으로 작업을 하면은 결과물이 아쉬울 때 너무 빡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쫙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그 뭐냐. 내가 하는 곡에서 이분이 들어가면 최고다 싶은 게 있어야 한다,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받고 싶은 아티스트는 솔직히 모두라고 해야 하죠. 왜냐면은 다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내가 노래를 만들다가 이분은 이 파트는 그분이 하셔야 좋다 그러면은 부탁드릴 수 있고 하니까 다 열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홈보이랑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제 개인 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내거 내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피처링 이미 받아둔 거. 왜냐면은 이제 그런 거 중에서는 그냥 피처링이 있고 또 페이 피처링이 있고 하지만 약속된 거니까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랑 그리고 회사랑 하자고 계획해둔 거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해야 돼요. 릴보이 형이랑 한세 번? 쇼미까지 포함해서 그 매번 국밥만 먹진 않았어요. 릴보이 형도 이제 국밥만 사주면 릴보이 형은 조금 미안해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 국밥이 다른 음식에 비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난 국밥도 좋긴 좋았어요. 근데 형은 이제 맛있는 삼겹살 집 데려가서 사주고, 막 초밥 사주고, 이런 적도 있어가지고, 국밥을 맨날 먹는 건 아니었어요. 쇼미 때도. 레원님 흉내? 나는 미래에서 온 원슈! 이렇게 했잖아요. 카페가 된다고요? 카페 되니까 카페 쏘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카페 안에서 먹어도 된다고요?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만 모이지만 뭐예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리보이 형 우승 상금으로 뭐 했는지 전 모르죠. 저희가 부부가 아닙니다. 디저트 좋아해요. 참아야 돼. 오. 카페가 내일부터 풀리는구나. 눈 너무 예뻐요. 그윽해요. 우리 할머니가 트름하는 거를 왜 그윽거려 이러는데. 밥을 많이 먹었나? 왜 그윽거려? 이렇게. 아. 마카롱 맛있죠? 뚱카롱. 저는 뚱카롱만 좋아해요.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 운동할게요. 오늘 근데 그거 알죠? 작업 먼저 해야 되거든요? 운동해서 작업에 지장을 주면 안 돼. 근데 작업 많이 하고 났을 때 운동 가끔 힘들어서 못할 때도 있음. 저번에 그랬어요.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거의 다 좋아요. 최근에 고추 잡채밥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먹었었어요. 어제도. 곡도 만들기도 했는데 이게 욕심이라고 저는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만큼만 하고 이제 더 전문적인 분들이 붙어서 그거를 더 그 뭐냐. 말이 되게 표현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 막 드럼이 이랬으면 좋겠고, 무슨 악기가 어땠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실제로 표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거를 딱 들었을 때,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뚱! 하고 표현해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게 훨씬 좋긴 해요. 나도 에너지 소모가 덜 되고, 그러면 내가 내 가사랑 막 비디오적인 거를 상상할수록 더잘 쓰거든요. 그런 거에 내가 더 쏟을 수 있고. 이제 슬슬 작업할 때가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도 이제 슬슬 나가고 있고, 한 시간도 넘었어요, 지금. 아, 그거 스토리 올린 거 다방이라고 그 부동산 어플에서 라이브 한 건데, 좀 아쉽긴 해요. 그게 제가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이 뭐 보일러 고장나고 이래서 좀 잠깐 춥게 지냈어요. 엄청 한파 최근에 심했을 때. 그래서 보일러 고장난 게 아니고 그막 따뜻한 물 나오는 거 그거로만 할 수가 없던 때가 있었어요. 히터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감기 걸린 상태에서 한참 그런 걸 해가지고 라이브를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뭔가 아쉽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 22일인가 그때 나옵니다. 지금 풀 버전 없어요 아직. 자, 노트북 컴퓨터 비밀번호 친다. 다 보이다니, 뭐가 다 보여요? 뭐가 다 보인다고 한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있었어요, 저한테? 카메라만 있을 뿐 모르겠어요. 동현, 하이. 여러분, 곧 내가 말해도 되는 건가? 이미 얘기했지, 동현아, 너 앨범 나온다고. 어떤 분? 에슬럽, 나랑 생일 똑같다. 본거 같은데 스토리에서 게시물이랑 나티 앨범 나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피처링한 트랙만 스포해 볼게요. 동현, 혹시 두근 했어? 두근? 재밌게 들어주세요. 동현이가 저 쇼미 하기도 전에 부탁해서 같이 했던 곡이에요. 저도.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동현이랑 스카이민혁한테서 되게 그 리프레시를 많이 받았어요. 동현이 이거 제가 이거 피처링한 트랙 저 1차 준비할 때 그때 막 와가지고 했는데
막 하면서 와 진짜 재밌게 한다. 진짜 음악 물론 그거를 다알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음악 재밌게 한다. 나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 모드로 가야겠다. 나도 진짜 재밌게 해야겠다.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체감하면서 했거든요. 체리가 사실 마미순 형이 제가 그 했던 가사랑 그런 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갈 곡은 아닌 것 같긴 해요. CD는 뭔가 제가 약속할 수 있으면 그때 얘기할게요. 캡처 타임.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 방금 그 대설주의보예요? 헐. 지금 난 살짝 배설주의보인데, 배설주의보. 화장실 너무 오래 참았음, 라방하느라. 자치, 블루피아노님, 하이. 나이트글로우 주스, 하이. 저 오형인데요. 화장실에서 라방하라고. 오늘의 TMI. 커피 사러 갔는데 알아보셔서 사인 해줬다. 커피 다 먹었어요. 원래 커피 먹으면서 작업해야 되는데 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다 먹었어요. 콜드브루 신기한 점. 아메리카노 먹으면은 가끔 밑에 가루 남거든요? 근데 콜드브루는 없어. 근데 그거 알죠? 콜드브루는 차갑게 내리는 거고, 차갑게 한 방울 한 방울 내리는 거고, 아이스 커피, 아메리카노는 따뜻한 물로 내리는 거. 사인에 그린 그림들이요? 그거 노래가 나오면 밝혀집니다. 엉덩이 질문이 계속 떠 있다고요? 난 사라졌는데. 빙수 vs 도넛. 도넛. 화면 킨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작업이요? 저 지금 떠들어서 풀파워거든요? 한 5시? 사실 집에 그 히터 이제 고쳤거든요? 히터 그 켜짐 예약해놨어요. 작업실에서 나올 때 7시간 뒤로. 커피 샀어요? 같이 한번 작업 모드로 가볼까요? 뚝 소리 났어, 아파. 목에서 뚝 소리 나는 거잘 못하는데. 너무 확 꺾어서 났어요. 오늘 늦게 잘 수밖에 없어요. 저 큐베이스. 근데 상황에 따라 녹음은 에이블톤 쓸 때도 있고. 님들이랑 떠드니까 뭔가 힘이 생기네. 재밌어서. 저녁 안 먹을 거예요. 오늘 운동하고 단백질 쉐이크 마실 거예요. 초코맛. 내가 너무 추운 곳에 오래 놔서 가루가 밑에 다 뭉쳤어. 거꾸로 놔야겠다. 운동, 맨몸 운동.
벌크업 아니에요. 벌크업은 안 하고 그냥 이거는 배고픈데 그 대신 먹는 거고 제일 살덜 찌니까 오케이, 마지막 질문 저거 읽을게요. 왜 님들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저는 게임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이 이상하게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님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편해요. 이게 제가 쇼미에서는 엄청 긴장하는데 라방에서는 좀덜 긴장하는 이유예요. 왜냐면 님들 게임에서 만난 기분이에요. 이게 핸드폰으로 만나니까 약간 게임하다가 만난 사람들인 느낌이어가지고. 아, 왜 아직도 한다고 눈치 줘요? 넵, 님. 그쵸, 님들 좋아요, 님들. 님들. 느끼니까 더 님들 나가세요. 님들이 나가는 거예요. 매드 형이라면 통화할 때 웃긴 거 알려줄까요? 안 되는데? 아, 이러면 말이 또 길어지는데. 님들 빨리 나가세요. 아니요, 저 게임 안한지 지금 6개월 넘었어요. 쇼미 시작하고 그때쯤부터 게임 한 번도 안 했어요. 못 하고 있었어요. 나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말은 끝까지. 그니까, 그 뭐냐. 막 하다가, 아, 네요,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네. 그래, 지훈아, 쉬어. 하고선, 네요, 네, 아, 네, 그래, 네. 네 번씩 해요. 네요, 그래. 네, 네, 뭔지 알죠? 서로 먼저 끊기 쪽 그래가지고 맨날 맨날 하면서 웃겨요. 나가세요, 이제. 이거 성대모사 비슷해요? 그래. 지원아. 형톤 약간 이렇잖아요. 아, 저 인프제예요, 인프제. 나가요! 내 작업할 가사들 다 핸드폰에 있단 말이에요. 저 피처링 파트 녹음할 것좀 있어요, 몇 개. 파이팅!
제가 먼저 나갈까요? 제가 먼저 나갈게요, 님들. 처음 시도하는 방식으로 나가겠어. 원래는 내 입으로 했는데, 오르내림 킬링볼스 나왔네. 이거 보고 작업해야겠다. 개그콘서트. 왜 이렇게 길어? 오늘 마침 일요일입니다.